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쉽게 찾아서 프로세서를 숙였다가 그러면은 킬하면은 다시 모든 시스템이 재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워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걸 찾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워크의 경우에는 교재가 있나요? 여기 있군요.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바에 의하면 데이터베이스 워크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코드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워크를 만들어낼 때 방식이 링크 방식으로, 지금 이거는 몇 편인가요? 제8장입니다. 8장이고 슈퍼바이즈 투두가 아니라 밑에 투두 링크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셔야 돼요. 그러시면 여기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워크를 시작할 때 여기 있죠? 밑에 데이터베이스 워크를 시작할 때 스타트 링크 방식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워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스타트 링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워크가 만약에 킬 되면은 당연히 데이터베이스가 킬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킬 되면은 당연히 링크된 캐시도 같이 킬 되도록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니까 데이터베이스 스타트 링크가 캐시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데이터베이스 워커를 어떻게 얘를 찾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투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투두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임, 모듈. 그렇죠? 근데 데이터베이스 워커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은 스타트 링크에서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가 있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의 이름은 지정한 게 없죠. 근데 여기다 이름을 지정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기가 곤란한 것이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는 하나만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워커는 프로세스가 지금 세 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캐시도 마찬가지예요. 캐시도 보시면은 이름 캐시가 제일 먼저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지정을 했죠. 캐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캐시는 프로세스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캐시가 만들어내는 서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서버의 경우에는 요 이름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이름. 그죠? 이름은 스타트 링크에서 뭐예요? 사용자 앨리스나 혹은 바비나 주피터 같은 이름으로서 투두 서버의 이름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묘하지만 서로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워크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건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스테이트로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예요? 들어가 있는 것이 맵이 들어가 있죠. 이 맵의 필드는 이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의 스테이트를 보면은 그 스테이트 속에 여기 있는 뭔가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건 뭐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찾아본 거예요. 열심히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지 볼까요? 제가 일단 적어뒀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부터 보죠. 제일 먼저 IX를 돌려야겠죠. 돌려서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셀프가 몇 번인가 볼까요? 셀프 프로세스가 132번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프로세스 132번의 정보 프로세스 인포입니다. PID 요 문법이 이렇게 돼요. 그죠? 하면은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특별한 것은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냥 지금 이게 132번이라는 것만 떠 있고, 그리고 얘 132번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프로세스는 IX0717 앤세스트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77번이고 그룹 리더라고 하는 것이 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64번 프로세스가 있고 이렇게 좀 구동되어 있다는 정보만 나타나고 있죠. 일단 그런데 시스템을 스타트 링크를 시켜보죠. 스타트 링크를 시킬 텐데 지금 스타트 링크를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시스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두 서버 그리고 쭉쭉쭉쭉쭉 돌아가면서 136번이 추가되었습니다. 136번은 이게 얘가 뭐예요?
슈퍼바이저예요. 슈퍼바이저의 PID죠. 여기서 다시 한번 셀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볼까요? 132번 하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정보가 많은 정보, 조금 전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보니까 136번 프로세서도 등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136번 프로세서가 새로 등장한 것만 다르고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보기가 좀 산만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기 편하게 보는, 보여주는 그런 툴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툴도 같이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제 136번이 만들어진 건 뭐예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리턴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프로세스가 새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132번 프로세스의 인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캐시를 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게 되겠죠.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 투두 데이터베이스도 킬하게 되면 투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도 킬하면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다. 그죠? 그럼 데이터베이스 워크를 킬하는 방법. 여기다 데이터베이스 워크를 킬하면 에러가 뜬단 말이에요. 아규먼트 에러죠. 왜냐니까 데이터베이스 워크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세스는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없죠. 왜 없나요? 당연히 없잖아요. 여기서 보면 데이터스페이스 워크 프로세스는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이름이 있을 수가 없죠. 세 개를 만들어내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 세 개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시면은 이닛 단계에서 이미 데이터베이스 워크 셋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이 만들어둔 얘네들에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죠? 제일 좋기로는 나중에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있으니까 어떤 프로세스 가동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무엇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도구를 볼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숫자로 이렇게 문자로 보더라도 이미 많은 정보들을 사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타 등등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고는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방식 말이 좀 딴 데로 샜습니다만은 다시 템포로 들어와서 먼저 인포인데 프로세스 인포를 보는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투두 데이터베이스의 인프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복사를 해서 셀프라는 자리에다가 요걸 집어넣는 거죠. 글자가 너무 밑에 있나요? 그래도 보이죠? 화면에서.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투두 데이터베이스의 일단 투두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얘는 152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52번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나오는데 뭐가 있나요? 보니까 이런 게 있다. 링크라고 해서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153, 154, 155번이 링크돼 있고 그리고 150번도 링크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53번, 154번, 155번 이 세 개가 뭐냐니까 바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워크 셋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150번은 얘는 뭘까요? 얘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링크되어 있는 다른 무언가이죠. 다른 무언가는 무엇인지 150번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는 링크되어 있는 것은 위로 링크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아래로 링크되어 있는 것이 있죠. 아래로 링크된 것은 3명의 워크들이고 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 150번입니다. 150번이 정체가 누구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사실 보긴 봤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킬 하는데 프로세스 엑시트 마찬가지입니다. 킬 하는 거예요. 킬인데 이렇게 킬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아하게 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엑시트 하는데 바로 프로세스 이름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그냥 바로 던져 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아니다. 킬부터 하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거 확인부터 해 낫겠죠? 그래서 프로세스 얼라이브 요걸 넣겠습니다.
그래서 얼라이브 있고 지금 얘가 153, 154, 155번 얘들이 워크란 말이에요. 153번 그러면은 이렇게 true 뜨죠. 살아있단 말이에요. 동작하고 있단 말입니다. 동작하고 있으니까 지금 만들어뒀으니까 동작하고 있죠. 워크들. 그죠? 근데 얘를 우리가 킬 해보겠다는 거죠. 킬 복사해서 여기 있는 숫자들 166과 166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십시오. 왜냐니까 얘네들은 이걸 새로 스타트 할 때마다 계속 달라집니다. 이 번호는 132번은 안 바뀌어요. 132번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세스들은 계속 바뀌니까 지금은 또 153, 154, 155지만 다시 5를 돌리게 되면 또 다른 번호가 뜨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153번을 킬해 보자는 거죠. 153번이 그러니까 만들어진 워커 셋 중에 하나를 킬해 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림으로 보면 여기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워커 지금 그림은 둘레 다섯 개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만든 건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킬 시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보자는 거죠.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투두 캐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새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떤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니까 이렇게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어떤 것이 다운되더라 클래시되더라도 다른 프로세스 전체가 재구동되는 거죠.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자는 거죠. 어떻게 나누냐니까 데이터베이스 워크가 클래시되면은 데이터베이스까지만 클래시되고 투두 캐시와 투두 서버는 무관하게 만들자는 거죠. 마찬가지로 투두 서버가 크래시 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는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서로 분리를 시키자는 겁니다. 분리는 시키는 방식은 이 투두 데이터베이스를 슈퍼바이저에 바로 물리는 거죠. 투두 캐시처럼 지금 투두 데이터베이스가 투두 캐시에서 이닛 단계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이닛 단계에서 만든 투두 캐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슈퍼바이저가 만들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슈퍼바이저가 만들게 되면은 슈퍼바이저는 특이한 링크죠. 다른 링크들은 서로 물고 물려서 어느 하나가 크래시되면 다른 것도 크래시되지만 슈퍼바이저는 크래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으니까 데이터베이스가 크래시되더라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워크가 크래시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는 멀쩡하고 크래시되고 크래시되지만은 슈퍼바이저는 멀쩡하고 슈퍼바이저가 멀쩡하니까 투두 캐시와 투두 서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냐는 거죠. 만들어주는 방법은 바로 투두 데이터베이스를 투두 시스템의 슈퍼바이저의 항목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여기 9장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먼저 어떻게 하나요? 슈퍼바이저 데이터베이스 해서 캐시 시스템이죠. 시스템에 와서 투두 데이터베이스를 슈퍼바이즈 해야 될 칠드런, 차일드로 추가하고 추가했으니까 캐시의 이닛에서는 얘를 빼야 되겠죠. 이닛에서 얘를 빼고 그죠? 다른 한 가지 점이 돼 있다면은 지금 이 슈퍼바이즈 시스템에서 얘를 이닛하잖아요. 이닛할 때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게 있었죠. 아규먼트가 nil이 전달됐었잖아요. 기억나나요? 요거는 요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요렇게 요렇게 어허 요렇게 해서 첫 번째가 to-do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그리고 nil 이렇게 전달되었잖아요. 요 nil이라고 하는 것이 to-do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차일드 스펙이라는 걸 불러드린다고 했었죠. 그 차일드 스펙이 무엇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일드 스펙이라고 하는 펑션의 아규먼트가 nil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아규먼트 하나가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의 차일드로 등록된 모듈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아규먼트 하나를 지정해 주는 거죠. 이전에 없던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바뀌는 겁니다. 간단하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캐시에 이미지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스타트 링크를 지워버리고 그것을 어디다 넣느냐니까 시스템의 슈퍼바이저 밑에 모듈 이름을 지정하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베이스 모듈은 아규먼트를 하나 받는 걸로 형식을 바꿔주기만 하면은 여기 있는 이 그림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실제로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잖아요. 여러 가지 막 돌려봤었죠.
여기 있는 이 내용 여러분들 봤었죠? 이 내용대로 해서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은 제가 하나 안 하나 해보시면은 이제는 데이터베이스 워크가 죽는다 하더라도 캐시 투두 캐시가 리스타트 되지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볼만한 것이 그게 어디다 적어뒀었나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어디 적은 것 있는 데가 있을 텐데 차일드 스펙에 대해서 다음 에피소드에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